댐 수위표에 표시된 최저 지점보다 수면이 더 낮아진 운문댐에 모처럼 단비가 쏟아집니다. 새벽부터 내린 비는 운문댐 상류를 비롯한 청도에 54mm, 대구 35.5 그리고 경주 간포에 103.5mm의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. 하지만 50mm의 꽤 많은 비에도 운문댐 수위는 2cm 상승에 그쳤습니다. 제가 나와 있는 이곳 운문댐의 현재 저수율은 21%대, 9월을 기준으로 역대 최저치입니다. 오늘 새벽부터 대구 경북 대부분 지역에 호우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지금 이 시간에도 비가 계속되고 있지만 이 댐의 가뭄 해갈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수준입니다. 올여름 강우량이 예년의 절반 수준이고 댐으로 유입되는 수량도 예년의 5%에 머물러 사실상 유입량이 없다시피 한 상태가 지속됐기 때문입니다. 이 강우로는 실질적으로 가뭄 해갈에 큰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고요. 앞으로 한 200mm 정도는 더 와야 그 예년 수위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. 대구 주요 식수원인 낙동강과 가창댐, 공산댐은 예년 수준이지만 운문댐 수위가 악화일로를 보이면서 최악의 경우 일부 지역에 제한 급수를 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. 대구 기상지청은 오는 일요일 한 차례 비 소식이 있겠지만 당분간 큰 비는 없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. TBC 박정희입니다.